아, 요것도 먼저 얘기하자. 요것도. 제가 지금 3년 동안 좀 늦, 아, 2년 동안 이쪽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하고 실제 합격한 친구들의 사례를 좀 보니까 요것도 그냥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의대 편입 같은 경우는요. 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수도권 의대를 편입하겠다. 그럼 경희대는 매년 시험 보고 있고 고대 가끔 시험 보고 그 다음은 중앙대 가끔 시험 봐요. 네, 그렇게 경희대나 고려대나 중앙대 의대를 가고 싶다. 현실적으로 메디컬 계열 아니면 좀 불가능해요. 아니면은 조금 논문이 진짜 이것저것 많던지 해서 그런 친구들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이 친구들은 작년에 의대 편입을 성공한 친구들이 다시 해요. 작년에 의대 편입 성공해서 원광대를 갔다, 아니면 연대미래를 갔다, 대가대를 갔다, 단국대를 갔다, 그렇게 대학을 갔어. 의대를 다녀. 충북대를 가던, 뭐, 겨냥대를 가던. 그 대학들 갔던 애들이 1년 후에 다시 해서 이제 수도권 의대를 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만 거의 가능해요. 왜냐면, 그냥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대 간 애들, 뭐, 수시나 정시로 이제 대학 입시로 의대를 갔어. 그렇게 의대 다니던 친구들이 학점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또 영어도 안 돼요. 영어가 950 나온다? 걔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입 성공해서 이제 가잖아? 그럼 동기들하고 얘기할 때, 나 토익 990이라면 막, 그쵸? 엄청 놀랄 거예요. 그 친구도 이제 영어 할 시간도 없고, 학점을 챙길 시간도 없고, 생물화학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경희대나 고려대나 중앙대 그 화학이나 생물 시험 본다고? 아유, 엄두도 못 내요. 토익을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야? 작년에 의대 편입했던 애들이에요. 작년에 의대 편입했던 애들은 학점도 되고요. 영어도 되고요. 생물화학도 되고요. 그럼 방학 때 잠깐 그거 해가지고 화학생물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수도권의 의대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그럼 지방 쪽의 의대를 봤을 때 이제 화학시험 보는 대학교 위주로 보면 연세대 미래캠퍼스 연원이라고 하죠. 여기 좀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연원이가 좀 뽑는 인원도 거의 뭐 일정하게 한 7명이나 8명씩 일정하게 계속 뽑고 있고 그래서 이쪽 많이 생각하는데 자 여기 합격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게요. 여기 합격한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전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약대생들 개 좋아해요라고 해요. 거의 이제 약대생들이 합격을 해요. 그래서 그 약대생들도 그냥 1학년, 2학년으로 이제 약대 입학해서 지금 6년제로 입학한 친구들 이런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고 영어도 안 되고 해서 그 친구들 말고 다 피트로 이제 약대 간 애들. 네, 이제 영어도 되고 학점도 되고 그런 친구들이 다시 이제 해서 이쪽 가는. 물론 가끔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 생명과학 쪽 끼인 친구들도 있긴 해요. 네, 역시 이제 논문이나 뭐든 좀 있는 애들. 그래서 스펙이 좀 빵빵하던지 아니면 약대생. 이면은 연원이가 그래도 조금 수월하고 그 이외에 이제 단국대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스펙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대학들 다 그런데 딱 하나 이제 원광대가 어때요? 1차가 영어 커트라인이고 2차가 지필 시험이고 그걸로 끝이에요. 학교도 안 보고 학점도 안 보고 나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봐요. 그래서 원광대 의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스펙이 좀 딸린다든지 메디컬 쪽 계열이 아니다라고 하면 네. 가능하세요. 예, 작년에 이제 원광대에 10명 뽑았죠. 그래서 그 10명도, 예, 그 전적대가 굉장히 뭐 다양해요. 그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뭐 인강고 재수업도 그뭐 최대 출신이 합격한 경우도 있었고, 그뭐 대학을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뭐 지방의 여러 가지 대학들에서 합격한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그 말고는 나머지 대학들은 웬만한 스펙 아니면 조금. 그러니까 지금 스펙이 조금 안 좋은데 단국대 입시 전형만 딱 보고 단국대 의대 좀 갈만할 것 같은데 하고 저한테 상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단국대 문제 너 그거 다 맞춰도 어차피 합격 못해라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5배수를 뽑는데 그 5배수 안에 스펙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필 1등에도 힘든 연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스펙 아니면은 그냥 의대는 원광대를 노리는 게 괜찮다. 이번에 원광대 10명 중에서 제 수업 듣고 합격한 친구들 7명이에요. 7명 중에서 2명 이제 다른 대학으로 갔고요. 연원이로 가고 충대 약대로 간 애도 있어요. 의대는 안 가고 그냥 약대로 간 애도 있고 나머지 5명은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 5명도 지금 다 수업 거부
상태라 동기들은 다 휴학하고 편입생도 휴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휴학을 못 하고 수업 거부로 지금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저녁에 또한명 오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냥 영어 만들고 열심히 이제 집필 공부하면 가능한 거죠. 그치? 근데 시험 같이 보니까 좀 같이 이제 의대, 치대, 약대 같이 얘기하는데 예, 현실적으로 좀 알아주세요. 의대 리그하고요, 치대 리그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의대는 그만큼 힘들어요. 의대 도전하는 친구들의 스펙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지방대 의대에서 수도권 의대로 온 애도 많고, 약대나 치대생들 중에서 의대 관련 애들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내가 뭐 스카이의 생물학과의 학점이 이 정도 돼, 뭐, 나안 뽑겠어? 힘든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치대만 되잖아? 확 떨어져요. 의대와 치대는 리그가 달라요. 우선 치대 편입만 해도 지방대 약대생들이 치대 쪽을 편입하겠다고 그렇게 막 돈철하진 않아요. 하려면 이제 영원히 노리고 의대를 가재. 그래서 치대 리그만 돼도 할만해요. 진짜 할만해요. 이제 뭐 학점이 좀 된다, 영어도 좀 된다, 이것저것 좀, 예, 서류도 좀 있다. 그러면 치대는 어디든 좀 가능하고요. 단국대 치대 요번에 19명 뽑았죠. 거의 정량대예요. 시험만 잘 보면 1등 하면 조금 이것저것 안 좋아도 합격해요. 근데 의대는 1등 해도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고, 치대 할 만하고 약대로 가면 이거는 진짜 더할 만해요. 물론 엇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대는 워낙 여기저기 약대 많이 쓸수 있다 보니까 내 실력만 충분하면 어디든 갈수 있는 대학은 많아져요. 그치? 그래서 지금 나는 무조건 의대 편입만 할 거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난 치대든 약대 편입을 같이 노리겠다. 그러면 또할 만해요.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도 한 명, 예, 아까 그 17명 중에서 한 명이 연락했었고 엊그저께도 한명 연락했는데 이번에 이제 약대를 갔죠. 이번에 치대에 갔어요. 그리고 내년에 의대 편입 한번더할 건데 가능하겠냐? 그럼 이제 제가 문자에 보내죠. 가능하다고. 이제 너한테 이제 약대 타이틀이 생기지 않았냐? 그럼 이제 연원이 가능하다. 거기 맞춰서 이제 스펙 잘 쌓아놓으라고. 인턴 생활하고 봉사활동하고 서류 쓸거 많이 쌓아놨다가 내년에 시험만 봐서 의대 편입 한번 해보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대는 메디컬에서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치대나 약대 쪽은 그래도 할 만해요. 그리고 수의대 약간 특이한데 수의대는 수의대만 노리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내가 의대도 필요 없고 치대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나는 수의대만 갈 거야. 진짜 뭐 동물 쪽 너무 좋아하는. 특히 이제 요번에 수의대 간 친구들 네, 그거 재밌다고 보여줬는데, 수의대, 요번에 전북대 수의대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그 동기들 단톡방 만들었죠. 근데 단톡방 애들 사진을 저한테 좀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번 만났거든요. 다 동물 사진이에요. 다 고양이, 뭐 동물 사진을 갖고 있는 거야. 와, 그래서 진짜 동물 좋아하는 애들이 가는 거구나 해서 이쪽은 뭐다 필요 없고 이것만 노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만 노리는 약간, 이렇게 표현되나? 약간 고인물이라 좀 그런데, 학점 좋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수의대가 보통 1차가 학점하고 그러니까 GPA하고 영어 점수로 컷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컷이 너무 높아요. 강원대 수의대 토익 990이 1차 컷이에요. 990 아니면 어차피 1차 시험도 1차 통과를 못해요. 나머지도. 98에 990? 뭐 97에 985? 그 정도 돼야 1차 통과하고, 그 친구들이 워낙 이게 쌓여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끼리 어떤 싸움? 이 돼요. 이 친구들은 뭐, 예, 이쪽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는 친구들. 하고의 경쟁이다 보니까 내가 굳이 뭐 수의대를 쓸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이쪽 경쟁할 필요 없이 이쪽으로만 가시면 되고, 나는 지금 이 중에서도 난 수의대만 갈 거야. 그러면 공부 전략이 약간 다르긴 해요. 어차피 유기화 안 해도 되고, 그 이제 대학 때마다의 그 문제들을 잘 분석해서 가시면 되고, 한의대는 화학시험 보는 대학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한의대 쪽 생각한다라고 하면 한의대 이제 나머지 대학들에 비해서는 조금 커트가 많이 낮긴 해요. 영어도 더 낮고 GPA 시험도 좀더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그래서 한의대 생각한다라고 하면 좀 다른 경쟁을 하셔야 될 건데, 한의대는 한의학을 시험 보는 학교도 좀 있고 한자를 또 시험 보는 학교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해서 요거는 또 다른 싸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대학의 편입 하고 요거 좀 동떨어져 있고 요것도 약간 좀 동떨어지는 상황이고, 그치?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GPA가 95 이하다. 아, 95점 못 넘었다. 네, 갈수 있는 대학들은 한요 정도. 이것만 해도 꽤 많죠. 그래서 지금 내년 1월 달 되면은 12월부터 1월까지 12월 한 중순부터 시험 시작하죠. 2월 초까지 시험 봐요. 많이 쓰는 학생들은 거의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써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GPA가 좀안 좋다 하면, 예, 여러 가지 대학들은 좀 힘들고, 화학시험 본 대학들 중에서는 요 정도 대학들이 가능한데, 뭐 경성대는, 예, 네, 약대고, 계명대 약대고, 단국대는 뭐 의대, 치대, 약대 다 있죠. 특히 이제 치대가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GPA 좀안 좋은데, 난 그래도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단대 치대 갈 거야. 가능하고요. 대가대도 가능한데, 올해 이제 의대가 대가대 한 명밖에 안 뽑아가지고 좀 애매했고요. 그리고 동덕여대도 가능하고, 삼역대도 가능하고, 그다음 우석대나 원광대는 GPA 아예 안 봐요. 1차 그냥 영어 컷이고, 2차 그냥 GPA 시험 끝. 그래서 뭐 전적대나 나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예, 시험만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될것 같고, 중앙대도 가능은 해요. 근데 중앙대가 이제 그 면접이 조금 빡세요. GPA는 많이 안 보는데 면접이 좀 빡세고, 그리고 1차 지필 시험이 조금 빡세고, 그리고 워낙 이제 약대로는 유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도전해요. 그래서 경쟁도 조금 힘들고요. 중앙대 의대는 예, 좀 다른 이야기고요. 중앙대 의대는 이제 의대 이미 간 애들끼리의 싸움이고, 중앙대 약대는 그래도 지필이 좀안 좋아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중에서 경성대, 계명대 뭐 지필이가 한10 정도 들어가긴 하는데, 나머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비전공생도 마찬가지인데, 네, 우선은, 요것도 지폐가 좀안 좋다고 하면 우선 영어는 기본적으로 950 만들고 시작해야 돼요. 영어 950 가지고 이것들, 요 대학들을 도전하는 거고, 뭐 앞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비전공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비전공생인데 학점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1차 컷이 학점 있는 대학들은 쓸만하고, 네, 비전공생인데 학점이 좀안 좋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만 가능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비전공생이라 하면 어쨌든 요꽤 많은 대학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거든요. 또 나중에 또 현장 수업 듣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다 봐줄 건데, 학생들이 봐주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단국대나 중앙대나 이쪽 자기소개서 쓰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완전 문과생 출신이야. 근데 쓸게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봉사활동이라도 좀 해놓으셔야 돼요. 봉사활동을 뭐 병원에서 하든, 약국에서 하든, 아니면 어디 요양원에서 하든, 아니면 주말에 하는 뭐 서울역에서 하든, 그런 의료봉사활동은 많거든요. 그런 거좀 쌓아서 뭔가 쓸 거리를 좀 만들어 놔야 돼. 아니면 나중에 이제 단국대 치대 갈 거야. 올해도 한뭐한 19명 뽑는다. 그러면 1차 시험 보고 2차 면접 보기 전에 이 사이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1번 항목이 그래요. 우리 대학을 편입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이 뭐냐고 물어봐요. 보통 이제 전공생들은 연구활동을 써요. 논문이 있으면 논문을 써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연구를 했고, 내가 그래서 이제 약 치대 가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쫙 쓰거든요. 근데 비전공생이야. 쓸게 없죠. 난감하죠. 그래서 쓰는 게뭐 그냥 뭐 가끔 이제 내가 뭐 IQ가 좋다, 뭐 멘사 회원이다라든지, 아니면 뭐뭐뭘 했다. 고등학교 내용도 쓰지 말라고 하니까 대학교 때뭐 학회에 갔다 왔다 뭐 그냥 뭐그 700글자 채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봉사활동이라도 하면은 그걸로 이제 뭔가 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좀 비전공생이면 봉사활동을 빨리 좀 시작하셔야 되고, 이제 조금 따뜻해졌으니까 할 만하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 봉사활동을 하나를 긴 시간 동안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 개를 하는 게 나아요. 한 50시간 이상은 돼야겠지만, 그래도 그한뭐한 300시간 이상 되는 봉사활동 하나 딱 갖고 있다 보다는 한 100시간씩 3개 갖고 있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칸을 채워야 되거든. 여러 개의 칸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뒤에 그동안 이제 스펙 쌓은 것쫙 제출해봐라고 하는데, 제출할 때뭐 영어 점수, 장학금 받은 거, 끝. 한두개 쓰고 못 내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봉사활동 이것저것 한게 있으면 그걸 확 채우는 거죠. 채우고 뭐 채우고 뭐 채우고.